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고보는 세상이 주는 세속적인 은혜를 교회가 갈망하지 말아야 하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속적인 은혜는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무엇인가 끊임없이 구하는 것이고 더욱더 큰 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사는 삶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갈망하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좇을까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더 큰 은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평강은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아, 내 마음이 편안하다 이것과는 전혀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은혜는 싸우고 죽이고 갈망하고 탐욕을 부려서 얻어내지만 그 결과는 헛된 영광, 안개와 같이 사라진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가지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역시 싸우고 다투고 욕심을 부리고 경쟁하고 심지어 남을 죽이는 일을 해야 될까요?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더 큰 은혜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새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는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바라면서 받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오로지 사모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야고보는 더 큰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런즉이라고 말했는데 그런즉이라는 말은 그러므로 따라서라고도 할 수 있지만 진실로 진실로 이 진실로라는 말씀을 많이 사용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진실로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는데 진실로를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아멘 아멘. 아멘이 진실로예요. 우리가 아멘 아멘 할 때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아멘입니다. 야고보는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더 큰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윗은 시편 73편 2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 고백은 다윗의 가장 진실한 고백입니다. 세속적인 관점으로 볼 때 다윗은 매우 야망이 큰 사람입니다. 사울보다도 키도 작고 등치도 작고 출신 성분도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것은 대단한 야망을 가지고 대단한 정략가다. 그 정략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다윗 자신은 그의 시편에서 항상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평생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가장 발버둥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권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권력이라는 것이 세상에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은혜를 간구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베들레헴 변방의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강한 용사가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권세를 갖게 된 것을 이것이 복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복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제게 복입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더 큰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노력하고 힘쓰고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복을 얻는 비결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우리가 성경책을 늘 내 옆에 끼고 다니면 되나? 또 십자가 목걸이를 하면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의 지배 아래 들어가라.
하나님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 아래 내 자신을 두라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좋은 일도 생기고 안 좋은 일도 생겨요. 안 좋은 일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죠.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떤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요? 제가 이러려고 하나님을 믿었나요? 그러면서 막 자책을 하죠. 제가 믿음이 없습니까? 아니면 제가 뭐가 부족합니까? 하면서 자책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지? 그러면서 은근히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배 아래 들어간다는 것은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든지 안 좋은 일이 생기든지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손 아래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그저 우리가 추상적으로 하나님, 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자 하는 그런 영성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기도문을 자주 외우지요. 세례받을 때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을 외우는지 못 외우는지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못 외우면은 이거 잘 외우세요. 그래. 주기도문 물론 외워야 되죠. 그런데 주기도문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내 삶 속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주기도문 중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여기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즉 우리 성도, 우리 자신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의식하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열망을 해야 돼요. 주기도문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주기도문이 무슨 주술이 아니에요. 그 반복해서 계속 이렇게 외우는 어떤 그런 마법의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주기도문을 외우면 귀신이 나간다. 주기도문을 외우면 뭐 마귀가 나간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마귀가 나가고 귀신이 나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열망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뵙는 것, 가까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는 능히 마귀와 죄와 세상의 탐욕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더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 아래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까이 하나님을 뵙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참 세상에서 뭐 사업도 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지. 그래서 어떤 때는 조금 더 잘 벌게 해주시고 어떤 때는 건강하게 해주시고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해주세요. 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또 이제 기도를 하죠. 물론 그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 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항상 우리의 기본적으로 마음에 깔려있는 우리의 믿음은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돈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다른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평안을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 이런 믿음의 기본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 모여서 예배를 요란하게 드리고 다 흩어지고 난 다음에 텅 빈 교회를 목회자가 바라볼 때 마음이 허전하고 무엇인가 쓸쓸한 느낌이 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와서 막 찬송도 부르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다 가버리고 나면은 마음이 허전하고 마치 바람이 휑하니 부는 것처럼 왜 그럴까요? 물론 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어쩌면은 그 예배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구하지 않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추구했기 때문에 남은 것이 헝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겉으로는 성대하고 요란스럽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면은 교회 밖에 나가면 헝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그러나 요란스럽지 않고 혼자서 또는 몇 명의 성도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면은 하나님께서 평안과 기쁨을 주셔서 비록 그런 초라한 자리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풍성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끊임없이 욕망하지만 우리 영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끊임없이 갈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육신적인 것은 육신의 만족이 끝나면 그냥 허무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만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면 우리 영혼은 항상 기쁘고 평안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래서 평안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궁색하지 않고 또 아프지도 않고 세상이 혼란스러워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또는 끔찍한 역병이 생기지 않고 그저 좀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끊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안함을 구해야 된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똑같이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마지막까지 가야 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은 우리가 삶이 그저 평범할 때는 별 특별한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강력한 은혜. 세상에 핍박과 박해가 온다든지 살면서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가 올 수가 있어요. 누가 그걸 장담합니까? 안 올 것이라고 누가 장담해요? 지금은 평안하고 지금은 건강하고 지금은 모든 것이 잘 되지만 어떤 위기의 순간이 올 것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예감하고 있습니다. 불안하게 예감하고 있고 그것이 안 오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이 와요. 옵니다. 언제 와도 옵니다. 인간은 누구나 위기의 순간이나 죽음의 순간을 맞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계속해서 구하고 그 평안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이러한 위기의 순간을 극적으로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육신적으로 만족하고 육신적으로 안일함을 가진 사람은 갑자기 이런 위기가 오면 못 견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살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그런 신앙의 습관을 잘 들여놓으면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또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상시의 은혜를 늘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올림픽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 요즘에 뭐 축구 막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선수들이 평상시에 열심히 연습하죠. 땀 흘리며 남들은 먹고 놀고 쉬는 시간에 정말 뼈가 부서져라면서 근육이 통증이 올 정도로 열심히 그렇게 이제 운동을 하고 땀 흘리면서 연습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실제로 경기에 나가서 우승하기 위해서죠. 우승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과 사치를 끊고 자신을 쳐서 운동에 매진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을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우승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무슨 뭐 월드컵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무슨 뭐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결승점인 천국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평상시에 신앙의 훈련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종종 이런 묵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일 나에게서 물질이 사라지고 건강이 없어지고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면 그때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이름을 붙잡고 살 수 있을까 하는 묵상입니다. 그러면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하면은 왜 자꾸 안 되는 생각만 합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믿어야지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만 하냐고 또 그래요. 그런데 군인은 평화로울 때는 군인의 진가를 발휘할 수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가 훌륭한 군인인지 엉터리 군인인지가 드러납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들도 평안할 때는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큰 교회 다니나 작은 교회 다니나 뭐 누구든지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왔을 때 참 성도의 면모가 드러나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상시에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동시에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를 대적한다는 말은 물론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대적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흑암의 곳에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수없이 반복하면서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과 또는 나쁜 생각이 올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악한 생각을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마귀의 저항군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저항군. 의도적으로 마귀를 적대적으로 대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뭡니까? 마귀가 눈에 보여요? 어떤 분들은 나쁜 짓을 행하는 사람 마귀 같다. 저게 마귀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실상은 그 사람이 마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흉악한 짓을 해도 그 사람은 마귀가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게 마귀죠. 그렇죠. 그 사람이 악행을 행하게 흥분시키게 만드는 그게 마귀지 그 사람 자체는 마귀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니까 길거리 나가서 데모하고 정권 퇴진 운동하고 막 그런 분들도 있어요. 동성애나 사회학을 비난하는 성명에 동참하고 사회적 레지스탕스처럼 기독교인들이 막 시위를 합니다. 물론 그것도 하시는 분들은 또 필요합니다. 그걸 하지 말라 비난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일들은 밥 먹듯이 계속할 수 없잖아요. 그냥 심심하면 나가서 시위하고 데모하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사회학을 물리치기 위해서 필요하면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귀를 대적하는 근본적인 행동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을까?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순종, 그 시대 악한 풍습, 세속주의, 황금 만능주의, 기복주의, 성공주의 이건 다 마귀가 갖다주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대적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따르는 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면은 마귀가 유혹하고 변칙을 사용하라고 기회를 줘도 덫을 놔도 우리는 마귀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욕망이 가득 차 있으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세상의 모든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하면서 막 그런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아무리 해도 내 마음속에 욕심이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마귀가 안 나가요. 네 속에 더러운 곳이 있지 않느냐. 마귀는 우리 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귀신이 뭐처럼 안다 그랬어요? 귀신같이 알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어떤 욕망이 있는지 어떤 나쁜 생각이 있는지 누가 잘 압니까? 마귀가 잘 알아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욕망과 나쁜 생각으로 있으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는 나가라. 그럼 마귀가 웃어요. 너나 나가라. 그런다 그 말이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욕망과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그것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귀는 그냥 저절로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귀를 쫓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야고보는 죄인들아 너희 손을 깨끗이 하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은 손은 모든 욕망과 죄악을 행동으로 옮기는 첫째 지체입니다. 우리가 어떤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마음이 동하지만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손이에요. 손이 먼저 갑니다. 상대방을 때린다든지 뭐 도둑질 한다든지 그리고 이 손이 나쁜 짓을 하죠. 그래서 방송에서 가끔 나쁜 손 지나가는 여자의 어떤 부위를 슬쩍 건드린다든지 그런 것을 나쁜 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마음에 욕망이 있으면 손이 먼저 움직여요. 그래서 손을 깨끗이 하라고 그렇게 야고보가 말씀한 것입니다. 모든 욕망과 투기, 쟁투, 보이는 것에 대한 집착, 명예, 인기 이런 것들의 덫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손을 조심하라. 먼저 손이 간다는 것을 알아라 그 말이죠. 제가 철학자의 말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어떤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에게는 세 가지 욕망이 있는데 첫째는 의식주의의 욕망이다. 이것은 필수적이며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다 누구든지 누려야 된다 그랬어요. 의식주,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잠자는 것. 이거는 안 하면 죽잖아요.
둘째는 성에 대한 욕망인데 필요하지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성에 대한 욕망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넘치면은 이것도 해가 된다 그 말이죠. 참고로 이 철학자는 독신으로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셋째 욕망은 사치와 방탕인데 이것은 해서도 안 되고 하면 죄악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치와 방탕은 해악이다 그래서 사회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악이 사치와 방탕. 사치 방탕은 뭡니까?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넘치도록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술 먹고 방탕하고 그리고 쾌락을 즐기는 것이 바로 사치 방탕이지. 이것은 절대 해서도 안 되고 하면 죄악이다.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야고보가 욕망을 버리라, 욕심을 버리라는 것은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의식주나 경건한 부부애를 그만하는 말은 아니에요. 불필요하고 없어져야 되는 사치와 방탕을 버려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가 되는 욕망들을 예수의 피로 씻고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잘라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손과 발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멀쩡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장애인으로 천국 가는 것이 낫다고 하셨을까요? 얼마나 그 손과 발의 죄가 극한적이면은 차라리 잘라버리고 몸뚱아리만 가지고 천국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만큼 인간의 죄가 손과 발을 통해서 무수하게 행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또한 야고보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말씀했어요.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 말로 하면 한 번에 두 개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말 좋아하지요. 꼭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왕이면 다홍치마 뭐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자 하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 두 마리 토끼 잡으려다가 두 마리 다 놓쳤어. 대부분 그래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다가는 결국 다 놓치고 마는 것이 세상에서도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이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만 안 됩니다. 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거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거룩함도 내가 소유하고 세상적으로도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육신적으로 평안함을 누리고 쾌락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이것이 바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예요. 이것을 야고보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여자가 있는데 자기 남편은 착하고 성실하고 가정적인데 돈을 좀 못 벌어요. 그래서 좀 현찮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친구 남편이 있는데 친구 남편은 좀 바람둥이고 밖에 나가서 싸돌아다니고 가정일에는 관심이 없지만 돈을 뭉탱이로 벌어다 갖다 줍니다. 그러면서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가정적으로 착하고 도와주는 집안일을 도와주는 남자보다는 좀 나쁜 남자라도 돈을 많이 뭉탱이로 갖다 주는 남자가 좋아. 그 여자가 그래. 그러니까 또 반대로 나는 그런 거 돈 필요 없어. 가정적이고 아내를 위해 주고 그리고 가정 살림을 도와주는 그런 남자가 좋아. 또 이렇게 또 말하면서. 요즘에 뭐 드라마나 TV 토크쇼 같은 데 보면은 이런 얘기가 주제로 돼서 많이 나옵니다. 결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돈도 잘 벌어다 주고 가정적으로도 착하고 그런 남자 여자를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남자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벌면은 방탕하고 살고 착하면 돈을 못 벌고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착한 남자를 만나서 그냥 절제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나쁜 남자를 만나서 돈은 펑펑 쓰지만 속을 끓이면서 평생 저 왼수하면서 살 것인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누굴 택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고 마귀를 이용해서 세상에서 돈도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싶다고 한다면은 두 남자 혹은 두 여자를 기웃거리는 운명한 사람 것 같다. 그렇게 사도 야고보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길만 택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데 아가페 사랑은 한 가지만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편단심을 좋아하십니다. 예수님도 나만 좋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룩함이냐 세상의 욕망이냐 거룩함과 욕망을 두 가지 가지면 안 됩니까? 거룩하면서 욕심도 부리면 안 되나요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가 거룩함과 욕심을 다 갖고 있으면 너는 더러운 사람이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거룩함과 탐욕을 구하는 자들을 야고보는 두 마음을 품은 자다. 두 마음을 가진 자다. 두 마음을 품은 자라는 것은 마음이 두 개라는 뜻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영이 두 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 마음속에 영이 두 개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성령이 들어오셨는데 성령이 계시는데 누가 들어와서 귀신이 들어오는 마귀가. 그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과 마귀가 막 싸우는가 계속. 그래서 괴로워서 살 수가 없어요. 마음의 평안함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도 잘 믿고 하나님도 잘 믿고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은 내가 좋을 것 같지만 절대 좋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싸워요. 어떤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신앙생활을 잘해요. 남편은 신앙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돈은 많이 벌어다 주는데 돈을 쓸 데가 없어가지고 자기 친구들을 데려다가 계속 먹이고 자기가 돈 다 돼가지고 여행 경비 대줘서 같이 다니고 그러면서 갑질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마음의 평안함이 없어요. 돈을 쓰는데도 만족함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으니까. 결국 그렇게 인생은 흘러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두 마음, 내 마음속에 성령도 모시고 세상에 좋은 것 탐욕을 가지고 그래서 욕심도 가지고 그렇게 살고자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거룩함을 드려야 되고 또 거룩한 믿음으로 살도록 늘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애통하라, 근심하라고 야고보가 말했어요. 왜 야고보는 애통하고 근심하라고 말을 했을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하 웃으면서 뭐 그렇게 살아도 인생이 짧은데 왜 애통하고 근심하라고 야고보가 말했을까? 여기서 애통한다는 말은 자신의 비참함을 실감하고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통감하라는 뜻입니다. 애통한다는 것은 곡소리 나는 거예요. 애곡하듯이 소리내어 울으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 당시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교세가 커졌어요. 교세가 커져서 교회도 크게 짓고 여러 가지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업적도 남기고 그렇게 되니까 아, 이 우리 교회가 많이 부흥됐구나. 구역이 넓어졌구나. 교인들이 많아졌구나. 아, 건물도 이렇게 잘 짓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만족하고 웃었습니다. 수만 명 모이는 교회를 짓고 입당 예배를 드리며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고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세속교회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오히려 통회하고 자복하고 통곡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들로 만족하지 말라는 뜻이죠. 외적으로 교회 크게 짓고 교인들이 많이 불어나는 거 아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셔서 그리고 또 교회가 유명해지고 소문나고 방송에도 나가고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하 웃으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세속적인 욕망과 탐욕으로 이루어진 업적을 보면서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네 속에 있는 탐욕과 욕심과 죄를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하는 교회가 세속적 야망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고 싸우고 욕심 부리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 일인가. 만약에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이 생겨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사업이 잘 됐어요. 정말 우리가 예기치 못한 만약에 뭐 복권 당첨됐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했는데 그동안 이루어주셨군요. 하하하 하면서 막 돈도 쓰고 막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때는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회개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 갑자기 왜 저한테 이렇게 많은 돈을 주셨습니까? 왜 저를 갑자기 이렇게 대박을 터뜨렸습니까? 왜 저에게 이렇게 굉장한 횡재를 주셨습니까?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하나님 이 물질을 제가 죗된 곳으로 쓰지 않게 하여 주소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그물에 물고기가 잡혔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막 찢어졌어요. 그때 베드로가 할렐루야 대박입니다. 대박 예수님. 저 예수님 제자가 돼서 돈을 더 많이 벌어가지고 저 헤롯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보다도 더 멋있는 성전을 지어드릴게요. 그랬어요? 안 그랬죠. 막 그냥 물 밖으로 튀어나와서 겉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줘서 그래요. 저는 죄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자기가 상상치 못한 굉장한 횡재가 터졌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너무 무섭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저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그때부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기도를 해야 돼요. 내 외적인 것이 막 잘 되고 그리고 또 화려하고 거창하게 되어진 것을 보고 야 대단하다 웃으면서 호하하면서 즐거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웬일입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로 인해서 제가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고 마귀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고 진짜 우리가 원하는 영혼하고 썩지 않은 하늘의 보화를 마지막까지 얻어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